귀여운 거 웬일이야? 구내식당 밥을 다 먹고. 오늘 저녁 메뉴가 김밥이라서. 김밥 나오는 날은 말해줘야겠네.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? 권모수스 권민우?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. 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냐?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.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? 최고미녀 최수연? 아니야. 너 그런 거 아니야.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.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. 지금도 나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.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.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. 너는 어떤데? 너는 준호 씨 좋아? 쉽지 않아.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. 뭐? 나도 그 정도는 알아. 너는 선녀지만 나는 자폐인이잖아. 너는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! 쉽지 않게 뭐가 쉽지 않아! 서울대 로스쿨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다 대형 로펌으로 인턴 나가서 졸업 전에 입사 확정 받아. 성적 학교에서 맨날 1등 하던 너만 아무데도 못 갔어. 그게 불공평하다는 거 다들 알았지만 그냥 자기 일 아니니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. 아무래도 나한테는 자폐가 있으니까. 야!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. 무슨 수로 왔든 늦게라도 입사를 한 게 당연한 거라고! 이거 권민우 변호사가 쓴 것 같아. 반둘이 있을 때 뒤통수를 한 대 쳐. 명치를 세게 때리든가. 하지만 그것은 범죄. 당하고만 살지 말라고 이 바보야. 아까 대표님 말 들었지? 덜 낭만적이게. 어? 아까 무슨 얘기 한 거예요? 태수미 변호사랑? 아니 저기 팽나무 아래에서 둘이 뭐 한참 얘기하던데. 무슨 얘기 했는지 말해주면 게시판에 또 올릴 겁니까? 에?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. 한 번만 더 그런 행동을 하면 권민우 변호사의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. 명치를 세게 칠 수도 있고요. 당하고만 살지 않습니다. 저 이거 먼저 드세요. 아니에요. 저는 영욱 거도 만들 거라서. 아 우영우 변호사님이랑 같이 계세요? 고래 얘기 듣는 거 재밌어요? 뭐... 나도 처음엔 괜찮았어요. 대왕고래, 혹등고래, 돌고래 정도까지는 솔직히 재미도 있었어. 근데요, 외뿔고래, 양쯔강 돌고래까지 가면요 지쳐요, 사람이. 지는 1등하고 와가지고 고래의 조상이 파키케투스라는 소리 하잖아요?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다고요! 지금도 봐! 나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, 그놈의 파키케투스! 이게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...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이면 잘해주지 말라고요! 저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 아니에요! 영우한테 가서 말해요!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 아니라고!